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실히 돈을 모으고 대출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실한 분들 많습니다. 돈을 모으고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출을 무리하게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 여기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시덥잖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니, 또 자기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거품에 매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가진 거 이제 포기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 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내가 봤을 때 대책이 안 보입니다. 대책이 안 보여요. 지금이라도 다 처분하고 자기의 수준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대출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다행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거품 빠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일본을 보면. 그래서 지금 나락에 빠지면 다시 이제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부자가 되겠다, 돈을 어떻게든 투자해서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자식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자꾸 허황된 거 쫓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이것만 잘 감싸놓으면 됩니다. 자꾸 허황된 거 쫓으려고 하니까, 쉬운 거 쫓으려고 하니까 더 자빠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다 좋아온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괜찮으면 다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낚여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살기가 어렵고 국민의 정서가 안 좋은데, 이런 SNS 같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이미지 사진을 보면 다 웃고 있습니다. 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뭔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알잖아.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그동안 솔방을 하고 사연도 많이 보내고 댓글도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면서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빚 없어도 사실 걱정이 많잖아. 돈을 모았음에도 나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근데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더 힘들겠죠? 더 빡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냥 남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나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몬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환심을 쏟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모습만 안 보여줘도 나중에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속을 다 보여줄 거예요. 나의 현실은 원래 이렇다. 나 사실 별거 없다. 나 사실 빚쟁이다. 카드빚에 허우적댄다. 나이도 못 갚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한국 사회가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 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 알맹이를 안 보여주겠죠. 어떻게든 꽁꽁 싸매겠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지금 대출금이나 생활비를 내기가 점점 빡세질 텐데.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말이 꼬이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뭐 좋은 거 하고 다닌다고, 비싼 차 몬다고, 나는 그게 없다고, 나 자신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뭐 마이너스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 길가에 도난한 수많은 차들 중에
과연 빚 없는 사람도 있을까? 빚 없이 차를 타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아마 지금 차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달 기름값, 차 할부금, 어떻게 낼까 운전하면서도 고민에 빠진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실히 돈을 모았잖아. 앞으로 쭉 계속 모아요. 계속 허튼 짓 하지 말고 이상한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을 모으는 거 중요한데 절대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알리면 안 됩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도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도 돈 때문에 힘들다. 나도 빚쟁이다. 나도 카드 리볼빙 하겠다고 약간 컨셉을 짜야 돼. 참 웃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돈 없는 파리 같은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앞으로 파리 같은 군산들이 돈 냄새를 맡고 어떻게 알고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들이 이제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똥파리처럼 샤바샤바 비비면서 어떻게 돈안 될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단칼에 거절하세요. 단칼에. 그냥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들은 다 아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면 호구, 바보 취급하고 몰아가는 분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세력이 그렇게 몰아가고 가스라이트 유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민 개개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과 반대로 행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유행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게 유도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가스라이팅 하게끔 만드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득권 중 누군가겠죠. 아, 나 이게 제 이해 안 돼. 남들은 다 아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면 호구 바보. 오히려 남들 하는 걸 그게 이 없이 따라하는 게 호구 바보 아닙니까? 아니, 이거 말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제일 호구 바보가 남들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호구 바보가 아니라 남들 한다고 이유 없이 따라하는 게 능력도 되지 않는데 다 따라하는 게 호구 바보예요. 그렇게 말하면 호구 바보 대한민국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나 호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 없이 따라해? 없으면 없이 살면 되지.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남들 하니까 대출받아 사고 싶어? 그러니까 씨,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 호구 바보들아! 능력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 왜 남들이 하니까 다 해? 남들이 명품 가지고 왜다 가져? 본인 능력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뭐 명품 가지고 있어 뭐 그래 달라집니까? 비싼 차 몰면 뭐 그래 달라져? 남들 하는 거다 쫓아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남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하면 왜 따라하려고 하십니까? 따라해서 잘 되는 것도 없잖아. 얻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영끌 B2 사례를 보면서 아셔야 되는 게 이유 없이 따라하면 골로 갈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르잖아. 각자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 삶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색깔이 없습니까? 남들이 블랙이면 나도 블랙이고, 남들이 화이트면 나도 화이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이트일 수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린도 있고, 레드도 있고, 블루도 있잖아. 난 제일 바보 같은 그런 거야.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해서 부족함을 느낀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들과 나는 다른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과 나의 어떤 재정적인 환경, 스타일, 추구하는 삶, 가치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난안 하는 거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간다고 내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안 간다고 뭐라 하지 마. 남들이 하는 걸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 제일 한심한 게 저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창 이제 비트 같은 거 비트코인 유행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예전에 2년 전인가 방송할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붕어 형 비트코인 하세요 물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한심하게 보더라고. 아, 요즘에 주변 사람 다 하는데 왜안 합니까? 요즘에 돈 있으면 다 하는데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반문했죠. 저는 안할 건데요. 애초에 그쪽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도 안 하려고요. 아, 진짜 바보 같네. 남들 다 하면, 어? 남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가 이유가 있어, 씨. 이유 없이 남들 따라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이유 우느라고 있어. 오히려 나는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 생각 없이 뭔가 꽂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남들이 한다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남들 따라 하는 거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자꾸 남들 하는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청승맞아 보여. 능력도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 그 남들 따라하는 거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삶의 질 올라간 거 있어요? 그냥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돈 잃고, 감정 낭비하고 무한 반복이잖아. 저는 이참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미디어에서 말하는 속삭임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왜 사람들이 따라할까? 오히려 사람들이 따라하면 의심을 해야 돼. 사람들이 왜 따라할까? 의심을 해야 돼요. 그냥 따라하니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따라한 거 이유가 없어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가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면 양떼 효과라고 합시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가 뭐냐면 양이 무리가 있어. 양이 무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달리면 이유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한 마리가 갑자기 이유 없이 도망가면 그 뒤에 무리들이 알아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 양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딱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죠. 예. 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문도. 여기서 포인트는 뭐 확실한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유행을 쫓아가는 것들, 뭔가 몰려있는 것들, 꽂혀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못되거나 괜히 돈만 쓰거나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 안 합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오히려 남들이 따라갈 때난 필요하자니까 난 당신과 다르니까 난안할 거라 꼭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줘야 돼. 무시하거나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죠. 다수가 소수를 뭉개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못난 문화죠. 이거 문디자식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맞지도 않은 것을 숫자가 많다고 소수를 짓밟거나 무시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제일 잘해. 세계 최강이야. 좀 부끄러운 거 없습니까? 이런 거 하면서. 다 틀렸잖아. 그래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 그렇게 뭉치면 뭐 그렇게 달라져? 잘 알지도 못하고 다수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댕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이번에 한번 세게 느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이유 없이 뭔가 따라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어떤 색깔을 가지시고 자기만 방식 움직여요. 남들이 그렇게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남들이 저렇게 이유 없이 따라오면 의심을 해요. 아니, 매번 저렇게 똑같이 반복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나? 왜 저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우르르 몰려댕겨야 되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저런 거에 시간과 열정을 쓰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별로 득이 될게 별로 없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용기 있게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댕길 겁니까? 언제까지 양떼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뭔가 도움되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이 따라가는, 남들이 추종하는, 남들이 몰려있는 그런 것에 자꾸 내가 현혹당해서 내 시간, 건강, 돈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 가치관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살아가시고, 절대 앞으로 뭐 미디어에서 뭐가 유행한다, 뭐가 인기가 많다 하면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끌리게 하는 것들에 나도 빠져가지고 괜히 거기에 내 영혼을 빠뜨린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